안녕하세요. This is my architectur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일호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의 투자원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에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추자원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 같은데요. SK텔레콤의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란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네, 저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넘어서 통신과 클라우드가 결합된 모바일 엣지 컴퓨팅, 그리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사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네, 다양한 향후에 이제 SK 비즈니스의 여러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플랫폼 같은데요. 보시면 CAP하고 이제 CBP라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의 어떤 그 의미가 어떤 건가요? 예, 클라우드 CAP는 클라우드 어드민 포탈의 약자로 클라우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 관리, 계정 관리, 그리고 청구 관리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서포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BP는 저희가 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에코시스템으로부터 BSS, OS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또 저희가 AI 분석을 통해서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CAP라는 그 서비스에 보게 되면은 그 클라우드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 이제 파게이트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어떤 용도에서 파게이트를 선택하셨죠? 네, 저희 클라우드 어드민 포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가 다 서버리스 컴퓨팅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파게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서버리스 컴퓨팅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요. 파게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비용 효율성의 이점도 있고 또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기능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CAP의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뷰 페이지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또이 뷰로부터 모든 API 호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LB에서는 각각의 파게이트 서비스로 인증이라든지 혹은 공통 정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포탈로 LB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서비스 같은데요. 일라스틱 캐시와 이제 RDS 오로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네, DB는 저희가 오로라 DB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MySQL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로라가 MySQL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또 MySQL 대비 최대 10배까지 성능을 낸다고 해서 오로라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일라스틱 캐시는 저희가 레디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 파게이트 서비스 간에 공유해야 할 인증 정보들, 롤 권한과 같은 세션 정보들을 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버리스 서비스들, 그다음에 관리형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잘 구현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이지메이커라는 인공지능 관련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를 선택하신 어떤 용도,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클라우드 비즈 플랫폼은 다양한 클라우드 에코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할때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인 PCA 알고리즘과 RCF는 세이지 메이커에서 빌트인으로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서 선택을 했게 됐고요. 또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이 아리마 알고리즘은 사용자 정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게 BIOC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가 세이지 메이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또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빌트인 알고리즘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커스텀 알고리즘도 사용을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뭐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든가 또 오토파일럿, 익스페리멘털 같은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쉽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계획은 앞으로 좀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보다 나은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커밋한 이 소스들이 자동으로 도커 이미지 빌드화되고 테스트를 통해서 파게이트 서비스로 배포되는 일련의 CI/CD 과정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텔레콤의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아키텍처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my architecture였습니다. 감사합니다.